예약해놨던 촬영이 있어서 그거 찍으러 가는데 정말 슬프게도 지각을 해가지고 지금 화장도 못 하고 나왔어요. 지금 열심히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. 아마 이렇게 가면 늦진 않을 것 같은데 화장을 거의 못 해가지고 걱정이네요. 운전 교체. 예. 웨이. 그럼 저는 엄청나게 운전을 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. 이제 촬영을 하고 올게요. 정선이랑 그럼 됐다. 그럼 청바지 끝났다. 찍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. 갑시다. 와 진짜 오늘 이건 기적이야 진짜. 나 있잖아 오늘 사실 브이로그 작정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작정은 나버리고 씨. 작정하고 찍는 건 어떤 건데? 안녕 집에서부터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. 지금 아직도 잠에서 들 깬 것 같아. 운전은 조심해줘. 당연하지. 야 진짜 우리 진짜 여기 막 진짜 제정신도 아니게 온 것 같아. 그니까 저희는 지방에 사니까 이게 뭔가 어디 진짜 늦으면 차표 시간부터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. 오늘 정말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지만 해냈다. 해냈다. 내가 해냄. 와 오늘 진짜 차에서 화장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게 됐다. 어, 예쁘던데? 아 내 인생 왜 이래. 연초부터 짜증나. 실패하는 게 어디야. 나 약간 내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는 편이어가지고 아예 그냥 애초에 아침에 늦게 일어난 내가 굉장히 원망스러워. 하여튼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어차피 중요한 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끝나든지 집에만 안전하게 가면 되지 뭐. 짜라란. 예쁘다. 이런 컵이면 안 돼? 아 맛있겠다. 와 나 오늘 진짜 완전 화장 안 한 사람 같아. 한 사람 같아. 아니 그러니까 평소보다 너무 연하게 해서. 아니 한 사람 같아. 아니 누가 봐도 한 사람 같아. 짜증나. 이렇게 침이 많이 있고 좀 좋다. 이거 진짜 하늘 보는 느낌이 살짝 나. 약간 우리 그 이거 완전 바로 같은 거 아니야. 완전 이쪽에 붙여 거 아니야? 밥이랑 아니야? 밥이랑. 짜잔 옷을 보러 왔습니다. 저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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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나와. 저 귀에 갖고 싶다. 와 귀여워. 예. 마셔보자. 그래. 진행하세요. 오, 우와. 맛있다. 거짓말. 아니야, 근데 진짜 맛이 없진 않거든?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얘 자아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. 나쁘지 않아. 새콤해. 잠 깨기엔 딱 좋아. 여러분, 저희는 이제 춘천으로 갑니다. 1시간 반? 갈만하다. 지고 있으면 좋겠다. 아, 이 집 가는 길 너무 좋다. 저 롯데타워가 확실히 서울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. 안녕 여러분 저는 집에 왔어요. 머리 완전 산발. 저 진짜 오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제가 웬만해서 그렇게 늦잠을 막 자주 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날은 진짜 잘 일어나는데 아 오늘은 진짜 웬일로 늦잠을 자가지고 하, 저 진짜 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 간당간당하게 막 도착했거든요.
일단 자괴감 엄청나게 해가지고 갔는데, 이번에 그 작가님 스타일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몽환적이고 이렇게 뿌연 느낌의 뭔가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사진이었는데, 그렇게 찍어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심지어 이게 아마 그 유튜버 사이다님이 이제 아마 원피스 같은 거 드레스를 다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또 입어볼 수가 있어가지고. 근데 또 드레스가 굉장히 뭔가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퀄리티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입어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. 단숨에 영상 보고서 신청했었던 건데 하길 정말 잘했다. 이제 또 사진 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진짜 기대가 많이 돼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정말 무슨 드라마틱하게, 좀 아직도 지금 오늘 하루가 지나간 게 꿈만 같아요.